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신가요? 예, 시장이 뭐 지속적으로 어렵습니다. 뭐 지속적인 그 하락세를 좀 면치를 못하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제 국내 시장 쪽에서 이제 상승하는 업종들이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 인플레이션을 좀 이길 수 있는 그다음에 혹은 뭐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새롭게 그런 전환되고 있는 모습들. 그다음에 경기 침체 속에서 그 성장할 수 있는 희소한 성장성을 갖고 있는 업종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런 업종이라고 한다면은 첫 번째는 인프라, 에너지 관련 업종을 좀 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로봇 관련 업종으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인프라 업종과 로봇 관련 업종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관련해서 어떤 종목 주목하면 좋을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LS일렉트릭입니다. LS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전력 송배전 솔루션 사업, 스마트 전력 배전 솔루션 사업, 그다음에 스마트 산업 자동화 솔루션 사업을 이제 영위하고 있는데요. 전력 송배전이라고 한다면 스마트 그리디, 그다음에 초과 변전 설비 ESS 사업을 좀 하고 있고요. 전력 배전이라고 한다면은 저압기기, 고압기기, 뭐 계측기기, 그다음 변압기 사업들을 좀 영위하고 있습니다. 스마트 산업 자동화 같은 경우에는 인버터, PLC 등 아무래도 자동 공정에 관한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냉난방 공조 시스템까지도 이렇게 사업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을 저희가 좀 봤을 때 보면은 대부분 대기업들이 이런 캐파 증설이라든가 혹은 국가 기관 산업에 대한 그런 에너지 사업을 할 때 필수적으로 매출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지금은 지정학적 위로 에너지 가격들이 사상 최고 가격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뭐 전력 인프라라든가 뭐 태양광 사업 같은 이런 신재생 에너지 새로운 그런 성장 동력에서 외형 성장들이 좀 기대가 되고 있고요. 이런 모습들은 수주 잔고가 지속적으로 좀 확대하고 있는 측면들을 저희가 좀 알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주고 있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회사에서 이제 2022년부터 이제 24년까지 순이익의 40%대 배당 성향 목표로 적극적인 주주 가치를 좀 제고를 하겠다라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국내 모두에 대한 그 물량 증가, 환율 효과까지도 좀 보여주는 회사가 아닌가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이제 로봇 관련된 로보티즈입니다. 전일 뭐 특징적인 종목이었는데요. 이틀 전인 한덕수 국무총리가 이제 방문을 함으로써 실외 자율주행 배달 로봇이 인도와 횡단보도를 지나가는 자율주행하는 과정들을 좀 지켜봤습니다. 국내 뭐 도로교통법상 지금 현재 도로보도 주행이 이제 불가능한 상황으로 좀 알려졌는데 이런 것들이 좀 빠른 신속한 그 보도 통행 허용 등을 통해서 규제 개선을 하겠다고 좀 발표를 했습니다. 그만큼 로봇에 관한 정부에 대한 그 정책이 좀 빠르게 좀 신속하게 좀 결정될 확률이 크고요. 그 중심에 그 로보티즈가 가장 좀 선도적인 역할을 좀 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정부도 반도체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로봇 등 첨단 산업에 대해서 역량을 좀 집중하겠다고 좀 발표를 한 만큼 현재 시장이 상당히 어려운 상황에서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동력이라고 한다라고 한다면은 국내에 대한 정치적인 정책적인 이슈라든가 혹은 글로벌적인 그런 어젠다를 갖고 있는 뭐 에너지 전환 이런 쪽으로 저희가 좀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네, 인프라 관련주 LS일렉트릭 그리고 로봇 관련주에서 로봇티즈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